딸님이 빵 맹교는 공부하는 게야? 아이고 기특터지. 아참 엄마, 나 여기 어깨에 있는 화상 자국 이거 어떻게 생긴 거라 그랬지? 아 그거 아버지냐 네 고모가 너 아그 때 이쁘다고 얼러주다가 뜨거운 숭늉 대접을 엎어버리는 바람에 생겼다고 안 했냐? 숭늉? 미역국이 아니라? 어? 지난번에 미역국이라고 하지 않았어? 도철 오빠 생일날에. 아 그것이 맞제? 미역국 옆이 숭늉 그릇도 있고. 아, 생일인데 그것이 어디 뭐 미역국만 있간디? 어, 탕도 있고 숭늉도 있고 뜨거운 거 천지지. 늦었는데 얼른 씻고 자라. 응? 잘 자. 어? 와. 뭐 구신이라도 쫓아오나? 놀란 토깽이 모양이고. 꽃님이가 지 어깨에 화상 자국이 어찌게 난 건지 나한테 묻자네. 에? 그렇게서 감자국 대접 엎어져갖고 그렇게 됐다고 말했나? 인혁은 또 뭔 감자국이래? 누구는 미역국이라고 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아주 그냥 기겁을 했는데. 아, 우리 말쪽과 맞춥시다. 나가 뜨거운 숭늉이라고 몇 번을 말아요. 아이고 맞다. 뜨거운 숭늉이라고 했지. 아이고 뜨거운 숭늉. 그래 뜨거운 숭늉이다. 뜨거운 숭늉. 그래 뜨거운 숭늉. 뜨거운. 뜨거운 숭늉. 뜨거운. 숭늉. 뜨거운. 예 숭늉. 그래. 아이고. 아이고. KBS.